지금부터 이지동교 포럼 2016년도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전 유엔 사무차장을 역임하신 국제지도자이나 김학수 세계 총재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성걸 수석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지동교 포럼 배정수 상임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백영순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공동 주관이신 감사나눔신문 김용환 발행인님 자리하셨습니다. 본 포럼 사무국을 총괄하신 박기현 사무총장보 함께 하셨습니다. 본 학술 세미나 후원 주모 부처인 교육부의 이준식 부총리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유성엽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 인성교육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정병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상층이신 심의두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허태임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MBC 보도국장 유정현 앵커 오셨습니다. 대원대학교 윤호근 총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학술 세미나에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강성보 전 교무부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문용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이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제 발표자 분들이십니다. 조백 교수님. 이혁규 교수님. 아,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아, 그 다음 우문식 교수님. 송경원 수석 연구원님. 권영애 선생님. 김연정 선생님. 이전영 교회장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님, 제갈정홍 전 대림대학교 총장님, 조현섭 교수님, 임종분 교육장님, 이기런 교수님, 박예진 대표님, 조애영 교장 선생님, 이성열 교장 선생님, 김상인 대표님, 김희자 선생님, 박임진 원장님, 조기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수 총장님의 대회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님, 본 포럼을 주관하시는 김학수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발전 본학술 포럼을 빛내주시는 문용린 이사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강성복 교수님, 창의인재 양성과 한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발제와 토론으로 시간을 내어주신 발표자분들과 사회자분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회 범죄들을 보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복지 국가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교육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입시와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추구할 줄 아는 배려와 봉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과 자기 존중감을 키워서 타인을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도 봉사할 줄 아는 성인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모든 교과에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배우고 토론과 협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국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실력이 있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국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배려와 그 협력의 마음, 자세, 태도를 갖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야만이 우리 국가사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못의 종류를 왜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부총리님.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공부를 하다가 뭐를 하냐 얘기했더만 시험 공부한대요. 그때도요. 뭐를 하나 가서 봤더니 국사 조선시대의 연대기를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핵 돌아보더니만 이 아이가 아빠 그런데 이걸 왜 외워야 되지? 뭐라고 답합니까? 딱 답이 와요. 이거 검색하면 되잖아요. 이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성은 보관이 되는 겁니다.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단 하루 몇 시간에 수능시험으로 1등서부터 60만 등까지 늘어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계층 분류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인성이 있고 상대를 배려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감사장 위즈덤 교육 포럼 공동대표 백양순. 귀하는 위즈덤 교육 포럼 2016 학술 세미나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장 부천대학교 교수 전성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6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축하드립니다.
감사장 오발코리아 회장 이충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6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축하드립니다. 이준식 장관한테 조금 웃어주시죠. 2차와 3차로 나누어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과 예를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호를 행할 줄 알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것을 갖다가 나눌 줄 아는 배려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자기 마음을 가진 인성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애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편향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한 이런 사고 속에서 생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서 인성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바탕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정봉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중등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도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교육이 장르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어릴 때부터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저개발 국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정부의 인성교육 강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성교육 모델의 사례와 대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 과거처럼 이들 교수학습 방법들이 교육 현장에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조금 전 정봉국 의원님께서도 참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자율성보다는 부모들의 교육 시간 관리와 강제성의 일정에 의하여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은 주입식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오랜 시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통하여 길러진다고 생각해 볼 때 학생들에게 인성을 개발할 기회와 장과 시간, 교육의 대상 등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성역량이란 말을 써봤습니다. 보도 능력이란 뜻으로 인성역량. 그래서 현재 인성역량을 키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이론적인 기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국방부하고 관련해서 국방부의 한 8만 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한 1,000개 대대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이
도덕에 도움은 되지만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포복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포복을 할 줄 아는데 포복 지식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성교육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성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지식 차원의 얘기하고 성품이 좋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줄 안다는 역량 쌓인 이 간극이 크다. 그래서 결국 도덕적인 지식을 도덕적인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습관과 연습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왔다, 의과대학을 나왔다, 훌륭한 전문 직업인을 기르는데 이 훌륭한 전문 직업인이 도덕적이기를 우리는 희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도덕을 가르쳤는데 훌륭한 도덕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우선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업적으로 유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 하나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도덕을 과거에 덕목의 주입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한 사람의 생태 환경을 같이 건드려줘야 그 사람이 책임있는 도덕적 시민이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군대를 치면 군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군대에 있는 조직원들이 개인적인 행복감을 군대 내에서 느낄 때 군대 내에서 이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건드려줄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길러질 수 있다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요한 그런 컨텐츠가 바로 이 딜레마. 딜레마를 제시해서 딜레마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방주사를 심어놔줘야 된다. 무서운 고등학생이라는 뉴스가 떴었는데요. 곧 이어서 무서운 중학생이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거 나올게요? 네, 무서운 초등학생. 아마 이 추세가 지적되면은요, 내년쯤은 아마 무서운 유치원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아마 올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최근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이미 그 헌법에 교육 제1조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표는 인격을 완성하고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홍익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가? 이것이 교육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의 도덕 지식은 세계 3위입니다. 아주 최고 수준이죠. 문제는 뭐냐? 학생들의 그 인성 실천 능력은 35위, 36위입니다. 36개 나라 중에서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됐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인성교육을 해왔어요. 워낙 학생들 문제가 많고 또 마약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방법들이 이 네 가지였습니다. 캠페인, 슬로건, 구호 외치고 운동 벌리고 또 칭찬관상 또는 벌 그리고 훈련 이런 방법들을 써왔는데요. 한 30년간 하다가 막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자했는데 2010년도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30년 해왔는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의 결과는 뭐냐? 이 교육은 대실패였다. 소위 인성을 발휘하는데 그 집단만 바깥에 나가면은 해까지 끼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온갖 마피아, 음피아, 광피아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소인배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 손실은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가능해진다고 좀 믿습니다. 왜 인성 교육이 실패한다든가, 그다음에 좋은 수업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보고 거꾸로 교실을 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할게요. 예,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인성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구술 수업의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화살표의 방향이 얼마나 금이주의적인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인 교육 수업은 네 가지 톱니바퀴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적인 교과서. 교과서는 바이블이고 그러면 교사는 은유적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죠.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무리 진보적인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교인들을 모둠으로 앉혀놓고 훈장학습이나 협동학습으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인도정서 13장인데 모둠별로 앉혀서 활동들을 한다는 그걸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않으시죠. 앞에서 안본하시죠. 그런 전달하는 교사의 이미지가 일종의 사제의 이미지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적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1964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경기 중학교에 있었던 분인데 엿을 만드는 순서를 적어놓고 다음 중 엿기름, 엿을 만드는데 엿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1번이 디아스타제라는 게 답이었는데 이번에 무접이라는 오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접으로도 다행히 엿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오답 처리했더니 항의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무접으로 엿을 만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간절하게 만나가지고 욕먹을 하고 욕하고 그래서 속설로는 엿먹으라는 말이 여기서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한 시대의 풍속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밑바탕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수레바퀴 밑바탕에 우리의 근본 논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지상의 사명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항해하는 아이들을 잠재우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미국의 저기 아론샘즈하고 콜로라도주의 뉴드랜드 고등학교에서 아론샘즈하고 조나던 버그만도 유사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화학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시간이 거의 대부분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교육에서 주장하는 탐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고 나머지 과제를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분들이 다 보셨겠습니다만 우리의 지적 능력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화학 문제를 푸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는 학부모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공주, 백설공주 하는 이 간단하고 끊이지게 발상을 수업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야 될 건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집에서 보고 오게 하고 숙제로 해야 될 것은 아이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교실에서 하는 국토교실이라는 발상을 일으켰는데 이 간단한 2006년도에 시작된 간단한 발상이 세계교육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 움직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KBS의 조백 교수님께서 미래교실 KBS 다큐멘터리 파노라마의 미래교실을 찾아라는 프로그램에 사부작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발표되면서 이제 한국의 중요한 교육운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의 숫자가 지금 이제 만 명에서 2만 명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 소식 교육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심리학의 기회는 뭔가? 자, 이제 오늘 뭐 학교 교육 중이니까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일단 행복,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자존감, 창의성, 진로, 학업 성적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게 긍정심리학이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우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성 교육과 지능법에 보면은 인성 교육 목표가 내면을 건전하고 바르게 키워서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다운 그런 성품을 갖추고 영향을 기르는 것이 이제 인성 교육의 그런 어떤 목표라고 했을 때, 그럼 인성 교육 목표에 어떻게 긍정심리학을 적용시킬 것인가?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인성 교육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면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면서 영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면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또 올바르게 가꿀 것인가? 이 내면이 건전하고 또 올바르게 가꿔지지 않은 상태, 이 토양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떠한 인성 덕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인성 교육이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 인성교육이라는 게 일시적인 그런 어떤 결과보다 지속적인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안양에서 인성교육을 위임받아서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학부모 한 20명을 안양시에서 선발을 해서 20주 동안 인성교육을 시켜서 학교 현장에 봉사로 투입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그 연습도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이 변하고 어떻게 인성이 변하는가를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8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8주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그 행복에 대한 긍정심리학의 어떤 할마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증진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인성이 상위 7개, 그 다음에 중간이 13개, 하위가 5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걸 한번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인성 검사를 해서 딱 이 모습이 나오면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정체성. 우리 아이들이 인성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검사를 합니다. 어떤 성격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도 하고 많은 검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검사는 뭐예요? 다른 검사는 유형을 결과를 나타납니다. 유형,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긍정심리학의 인성강점은 그런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자, 그러면 유형으로 키울 수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격은 부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에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10점이면 더 그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12점, 13점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인성강점은 키울 수 있다. 네, 저는 타이머를 맞춰보도록 딱 15분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학술적인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를 해주십사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론뿐 아니라 사례도 조금 더 학술 사례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프로그램 평가를 해달라 이겁니다. 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 꼭 해야 되냐, 실행을 잘하기만 하면 되지. 네, 앞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회정서학습 이론이나 예를 들면 감정이나 이런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이 며칠 전에 제가 본 발표입니다. 이 그 가장 유명한 긍정심리학자이면서 행복연구가인 유고버스키가 2013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감사일기와 친절행동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가면서 미국 학생들은 6주 동안 이걸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 높이 상승했지만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건 오히려 감사일기를 했더니 오히려 더 흥분해지더라.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기가 봤을 땐 한국의 문화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높여야 된다. 인성교육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 인색이나 인성을 개선하고 문제행동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과지표를 보통 만족도를 많이 측정하는데 이 학교의 경우는 인성검사의 사전사후검사, KD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활용해서 사전사후검사를 하고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오늘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고려한 유기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문제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지속적인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것과 평가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실행의 초실성을 확실히 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학교 분위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개선되는데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는지 학교의 성과, 학생의 성과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인성 수준 검사를 활용해서 좀 더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합니다. 저는 용인 송곡초등학교 교사 권영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믿어 깨우기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올해 4월달 일기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반과 지금 우리 반은 차원이 다르다. 가장 많이 떠들던 성빈이가 이제 가장 조용해졌다. 여자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이 미덕의 힘은 가장 힘든 아이, 가장 속을 썩이고 교실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 저희 반에 작년에 ADHD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배려하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왼쪽에 미덕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민재야, 오늘 네 미덕을 한번 깨워봐. 너에게 미덕이 있어. 이 잘못이 아니야.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한번 깨워보자. 민재야, 어떤 미덕을 깨울래?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끈기의 미덕을 딱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럼 민재야, 끈기를 깨워서 들어가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학습지를 중간에 해왔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걸 예상하진 않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동안 그 ADHD 아이가 중간을 넘어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선생님, 애가 일기를 쓰려고 그러고 애가 독서로고 쓰려고 해요. 애가 왜 이렇게 변했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20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민서야, 얼른 들어와.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공부 시간에 나가라고. 애 안 나? 민서야, 애 안 고파? 자, 급식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급식실에 가는데 10분을 걸립니다. 제가 올해 새학기에 부임을 했는데 힘든 아이가 있다고 교감선생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맡을게요 라고 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맡아보니까 지적장애 아이였습니다. 전 사실 특수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지적장애 아이를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돌아다니고 공부시간 뛰쳐나오고 자리에서 눕고 소리 지르고 전혀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수업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덕을 가르친 지 한 달 반에 반 아이들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작년에 4학년 때 1년 내내 운동장 밖을 밟지 못했어요. 운동장이 무서워서 신발 신는데 10분 걸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4월 중순에 운동장을 밟고 난 후에 2주 만에 50m 완주를 하는 장면이고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성주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연정입니다. 수업 내내 질문하기입니다. 반드시 1대1입니다. 제가 1대1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기존의 토의학습이나 토론학습의 가장 큰 단점이 소외되는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1대1로 하게 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대1이라는 것을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쳐야 되는 교과인 만큼 반드시 하부르타 자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학습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고 가장 재미있으며 가장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를 반드시 교과 자료에서 끄집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짝과 함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날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강의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오늘 어떤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요. 두 번째부터가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1대1로 짝과 함께 앉아서 제가 제시하는 학습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한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학습지에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매 시간마다 5개에서 10개 정도의 질문을 반드시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자료는 교과서에 있는 4컷 만화인데요. 이 4컷 만화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을 교사가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학습 자료에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지입니다. 학생들이 한 1부터 10까지 질문을 매 시간마다 쏟아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질문을 잘할 수 있도록 목표와 연관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참여를 자극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대1이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참여를 더욱더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쿠폰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 없는 질문, 실제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좀 지루하시죠? 몸도 한번 흔들어 보시죠. 우리 학교 안에 이러한 미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 교육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설계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게 돼요. 이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책임감 문화 만들기 위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고요. 올해는 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수업 개선을 혁신을 하기 위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미래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만나서 첫 수업이라고 한다면 졸업식이 제일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이 졸업식을 임팩트 있게 하는데 이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감사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업의 과정에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정말로 그 수업 방식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식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능서에 따른 토론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발표 순서에 따라서 지정 토론자의 토론 질문을 하도록 우선 국가적인 우리가 해서 국가 운영 전략이나 교육 전략 속에서 알아보는 시각에서 우리 조별 교수님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의식을 한번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책에는 상세하게 설명됐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사는 정말 그 인성은 어느 정도 그 럭셔리였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먹고 사는 거. 물질적 빈곤을 채우는 데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 우리는 아직까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 안 해도 먹고는 사는데 이제는 밥은 먹고 살아야 돼. 무료 급식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정신적 빈곤을 채워야 할 시점이 됐어요. 그게 GDP, 1인당 GDP만 5,000불이랍니다. 우리 한국은 그것을 2004년도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서적 빈곤을 채우고 영적 빈곤을 채울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야지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4년도면은 지금 중학생들이 태어났던 시절입니다. 그 전 시대의 사람들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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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은 옛날 배고팠던 시절에 기억을 갖고 살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다 하고자 하는 이 교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을 너무 우리가 그냥 착한 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만 보면은 아주 한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인데요. 조금 더 크게 보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명 교수님께서는 이 삼률로 아이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갖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정된 효과성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국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교사학습 방법들이 현장에 우리가 여기서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 초, 중, 고, 유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우리들이 학자들이 학자들을 만나지 말고 그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질이 참 말씀하셨고 또 보초로 참 하셨는데 교과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체 모든 교과를
거꾸로 학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점은 조금 이렇게 알고 싶었습니다. 사회 변화 스테이지도 하는데 우리나라 소방부의 변화의 최초의 계기는 오천석의 세교육운동이었고요. 그 당시 오천석 세교육운동을 실제로 적용한 초등학교 기록을 보면 협동학습의 연산실 수업에 지금 봐도 되게 창의적인 수업이었어요. 이제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가 남고 뭐가 사라질 건가 사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이 얼마나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말씀, 아까의 적절한 교육방법이 이제 웬 좋은 교과적인 소통이 이렇게 판을 치냐와 관련된 문제식은 적절한 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어떤 교육방법은 보편적이고 어떤 교육방법은 교과 특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도 같다. 오늘 발표도 그렇고 뭐 4.0 책도 그렇고 감사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다. 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방법이 없냐. 한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쓰느냐. 그래서 한번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마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뭐 전부 다 학자분들 많이 해주시고 네, 그 부분 이대로 그 세 가지 질문을 네. 그 번역을 하든 아니면 그 책을 쓰든 외래어 표기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표준화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어디에 기준으로 되냐면 뭐 언론사나 아니면 전직 어떤 그 저작자가 쓰는 그거를 좀 흔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팔마를 페르마라고 어떤 그 유명한 분이 그 글을 쓴 게 있어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 제가 박사 논문을 받고 좀 더 깊이 있게 근대 심리학을 연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용어에 대한 문헌을 그 찾아 이렇게 들어갔는데 페르마는 이제 수학자의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건데 긍정심리학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그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팔마가 어떤 영원한 영속적 이런 것이 인용이 돼서 영원한 죽음 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뭐 그 팔마 라이프 팔마 데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마틴 셀리그먼의 그, 낙관성 학습이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 영속적 차원 만형성 차원이 있는데 그 영속적 차원이 팔마 데스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팔마의 어떤 그 뿌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어떤 거 뭐 페르마라는 그 수학적인 그런 어떤 용어보다 팔마라는 그런 어떤 거 그 학문과 일치되는 그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 마틴 셀리그먼의 그 발음 또 그거를 언어학자하고 현지인하고 굉장히 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마라는 어떤 용어를 정착을 시키는 것이 어떤 긍정심리하고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추출하면서 또 그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에 지금 현재 하는 것 만족도나 창사력도 측정하는 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한국개발원에서 조사했던 인성검사를 활용하셔서 사전 사후 평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행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좀 평가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효과성이 매우 뚜렷하게 밝혀진 방법으로는 동사활동이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는 걸로 있고 학생의 자기지도적 능력, 자기조절력 이런 것을 키우면 인성 전반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문제학생의 경우는 특별히
현재는 모든 학생이 비슷한 인성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해보면 학교에 대략 1-2% 정도의 학생들은 심각하게 인성이 같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는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학교와 학부모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인성교육에서도 불이익인 효과가 인성교육 격차가 나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를, 효과성 평가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단기, 뭐 일회성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외국처럼 뭐 6개월이라든가 이런 장기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가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오래전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별도로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인성교육 지원센터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 아까 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신 그런 사례 보셨죠. 많은 학교에서 감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외국 연구자가 연구해서 비교했을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우울 정도가 증가하는 거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노력해봤자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약간 상승하는 정도다라고 미국 그 교수들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한 건 로컬라이즈된, 그러니까 토착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식이 필요하고 좀 더 우리가 인성교육을 포괄적 인성교육 말고 진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프로그램을 활동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점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프로젝트 믿어 깨우기 3주 만에 학생들이 그 감동을 주는 편지를 저도 보고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근데 3주 만에 그게 감동을 주는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인성이 정말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인성에 원래 미덕이 다 존재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학교 현장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습니다. 3주 만에 아이가 그런 걸 썼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고 그게 습관이 돼서 내면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저는 한 주 동안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미덕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미덕을 깨우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뭘 할 때마다 미덕이 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우라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그걸 하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그런 거지 아이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현재 이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교사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프로그램도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저희 교실에 굉장히 속썩이는 아이한테 미덕이 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가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2년에 정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정서행동검사 저희 보건실에서 하는 그 검사에서 체하의 수치, 자살 위기의 수치가 나온 한 아이가 저희 교실에 오래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남을 때리고 뒤에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해요. 아이들이 계속 일러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종원이가 아직 미덕이 안 깨서 그래. 우리 종원이가 조금 있으면 미덕 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자 얘들아. 그 얘기를 제가 3월, 4월 내내 했어요. 그런데 4월 말에 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다른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종원이는 선생님한테 욕도 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종원이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무슨 특별하게 그 아이한테 한 게 없어요. 종원이가 그 미덕을 안 깨서 그래. 우리 종원이가 배려의 덕도 깰 거야, 깨울 거야 이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보냐면 제일 속썩이는 아이 쟤는 미덕을 깨우면 된다. 내가 저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제가 오늘 그 미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평가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해피티처라고 이렇게 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아이들과 했던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300개 중에서 52개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300개가 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52개를 선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효도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래서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학교 현장을 제가 명절 빼놓고는 거의 방문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반을 해주는 아이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7, 8명 중에 아이 중에서 2, 3명이 문제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인성의 반대를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의 케이스고 행동장애 정도는 괜찮고 전혀 완전히 본능도하는 그런 친구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버츠에 있는지. 어쩌면 미덕 프로그램은 가장 힘든 아이에게 이 전략만 적용하면 네 미덕이 자고 있어 너는 그 미덕을 깨우기만 하면 돼.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도 그동안 아이들한테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얘가 잘못하면 나오라를 갖고 30명 앞에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수치심이 올라와요. 근데 아실 거예요. 수치심은 분노보다 더 밑에 단계에 있어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수치심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30명 앞에서 수치심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순간에 아예 안 해버려요. 끝이에요.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이한테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미덕을 안 깨워서 그래 라는 말은 완전 아이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내가 너가 미덕을 몰라서 그래, 안 깨워서 그래,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이는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은 나한테 기회를 주네. 이거 뭐야,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에 찔려서 아이가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는 건 진짜 자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 그대로 수치심 대신 양심을 깨우면 된다. 그러면 어쩌면 가장 힘든 아이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 아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미덕을 깨우기만 하면 돼. 이제부터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아마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략을 제일 좋아해요. 가장 힘든 아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미덕을 깨우면 돼.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인식 개선, 또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 문화 바꾸기, 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과 대화법 그리고 Thinking Out Loud를 통해서 더욱더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공부를 그동안 공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 하브루탈 수업과 Thinking Out Loud를 통해서 참여도와 확률 향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답변 학부모님들의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창의적인 행사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부르타 수업으로 100%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이 강의 시기는 어떤 수업이든 그 수업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당연히 지루합니다. 저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에 적용했습니다. 다양한 창의평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 전시회라든지 창의 행사를 많이 고안을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다룬 도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심지어는 뭐 광고라든지 다른 뭐 기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모두 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고안을 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윤리와 도덕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윤리적 자질 요소를 어떻게
균형이죠. 실천하게 만들어서 인성 교육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자의 고개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덕성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도덕성과 연관된 주제일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답이 없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덕성에 해당한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하고 상대가 그 말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냐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느냐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도덕성이 함양이 되고 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이런 도덕성에 관한 인성 항목을 적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도덕, 이런 사회 교과에 관해서는 충분히 하브루타를 통해서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학교의 상담사를 이렇게 아이를 키워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에서 상담 심리의 필요성과 학교 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인성 지도를 무작정 맡기기보다는 학생 인성 교육의 이전의 기본으로는 모든 교사의 인성과 심리를 먼저 살펴 관리하는 교원 인성 관리 차원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제자이신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전문 상담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상처받은 아이들을 그런 전문가가 이렇게 돌봐주게 되면 아이는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오래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상담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시급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보면은 한 시간 단위로 상담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풀로 해도 6명밖에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것이 한 시간 만나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시간, 4시간을 거듭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심리 상담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학교 심리 상담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써야 될 돈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데 상담 교사를 초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저도 그 전에 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받은 억압, 상처 이런 것들 이렇게 깊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